형님들 할래. 뻔판에 님 잭스 정글입니다. 지금 잭스가 형님들 정글로 썼을 때 지금 태양불꽃 방패가 요즘 굉장히 오피템이거든요. 그래서 태양불꽃 방패를 가는 챔피언들이 거의 다 1티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형님들 태양불꽃 방패를 가는 챔피언들이 1티어지만 사실 정글 잭스야말로 정말 태양불꽃 방패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태양불꽃 방패는 일단 지금 탱템으로 나왔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지금 딜템이에요 형님들. 이걸 가게 되면은 뭔가 딜도 엄청나게 강해지고 쿨감까지 되거든요. 이걸 사게 되면은 신화급 아이템이 이제 쿨감이 붙기 때문에 잭스 정글을 한 다음에 태양불꽃 방패를 가지게 되면은 정글링 속도도 굉장히 빠르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형님들 폭대까지 넣을 수 있는 안정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거 하나만 올려도 방마저랑 마저가 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올린 다음에 궁을 키잖아요. 그럼 방마저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그냥 100이 넘어가거든요. 체력도 높고 그러면서 또 딜은 딜대로 폭딜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잭스 정글 사실 지금 굉장히 사기입니다. 태양불꽃 방패의 최대 수혜자예요. 아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개사기라는 사실을요. 멍청한 샤코서포도 막상 하나 깔아주고 바깥판 했다는 듯이 가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이정글이네. 마이정글은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죠. 제스가 원래 정글링 유지력이랑 후반 킬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대편에 마이세트 케인 전애들이 많잖아요. 제가 태양불꽃 방패 잭스를 가게 되면은 아마 저를 버틸 수 있는 녀석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왕위력도 형님들 또 여타 다른 챔피언들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미장탑 계속 봐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요 케인을 좀 혼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케인이 아마 다르킨으로 변신할 거야. 우리가 이델리아 잭스 우리가 봐 원딜이 또 이델리아예요. 이델리아 잭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르킨으로 변신하려고 할 텐데 일단 제 생각에 어차피 초반에 급하게 레드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님들 칼라브리프트 먹어주면서 풀캠프 동탄을 짜줍니다. 정글템이 합쳐지면서 초반에 이렇게 형님들 칼라브리프트 먹기가 편해졌어요. 풀캠은 독이 아주 편해졌다는 거죠. 포션 하나도 안 먹었는데 풀캠 유지하는 거 보이시죠? 좋아요. 레드까지 먹을게요. 이거 탑 바로 캠 가야겠는데?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 섣불리 과이게 먹으러 가면은 케인이 붙어줘서 또 귀찮아지거든요. 샤코서퍼 사실 라인전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죽어버리셨네. 멍청하게 라인 관리를 안 하면서 미친듯이 탑을 밀어대고 있는 케인을 부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뭐하죠? 뭐하죠? 미쳤나요? 뒤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이충이 피관리도 못한 마이충이 저한테 덤빈다고요? 바로 더블킬로 뚝배기 깨줍니다. 바로 터트려서 껍질 깐 다음에 바위에 먹을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바텀은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샤코가 너무 말이 많은데다가 전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전 말이 많은 형님은 일단 진작부터 그리고 차단을 시켜놓고 게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똥을 싼 다음에 저거 걔 나왔다고 저 다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깨끗한 멘탈 유지를 위해서 미리부터 차단시켜놓습니다. 잭스가 지금 진짜 숨은 정글 최강 꿀템 중에 하나거든. 이따가 저의 잭스의 미친 킬력을 보시면 아무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탑은 약간 케인이 좀 탱커 챔피언들한테 좀 강해가지고 아 오른이 약간 조금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기사할게요. 이 밤이 불씨만 나오면 이제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사는 것들이 사는 것 자체가 또 정글 안정성도 정글링도 더 빠르거든요. 초반부터 굉장히 딱딱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서
사바스탄 이번 판은 이미 지금 잭스의 캐리 각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데 실수도 못 먹네. 근데 이거 샤코라서 샤코 갱우도 별로라서 솔직히 바텀 가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봤자 어차피 상대편 제가 봤을 땐 풀스펠이 게 뻔하거든요. 지금 스펠 체크 안 된 거 보니까 일방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럼 풀스펠 라인은 가봤자 더만 동선 낭비되고 가서 스펠 빼준다고 그 다음에 뭔가 바텀이 약간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란 거거든 말이에요. 최대한 버티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형님들 계속 정글링을 돌아서 6레벨을 빨리 찍어주는 게 지금 제일 베스트입니다. 정글은 굉장히 냉정한 딜계산이 라이너들에 대한 딜계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지치지 않고 미친듯이 정글링을 먹어줘야 돼요. 벌써 6레벨 템이 벌써 된 거 보이시죠? 지금 6분인데 한시라도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 6레벨을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국밥 같은 오른형님을 제가 아주 맛있게 이용해가지고 잠깐만요. 난 뒤졌어요. 못 도망가요. 이거 잭스거든. 뭐하죠? 어? 괜찮아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판이 형님들 한두 판 있었던 게 아니야. 제가 이런 판 이런 판일수록 미친 챌린지로 상대가 무비가 심하게 했네요. 나이스. 아이브를 해버렸네. 이런 판일수록 형님들 외로운 캐리를 할 준비를 해줘야 돼요. 아 뭐야. 그러니까 그런 똥챔 같은 세라핀을 왜 했어요? 똥챔을 하니까 당연히 얻어 터질 수밖에 없죠. 나처럼 든든한 국밥 같은 뭐야 이거 템. 어우 템 애매하네요. 이렇게 살게요. 아, 그냥 좀 포션을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멍청한 포션은 생각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전 이미 여기서 굶주린 사냥꾼 스택 2스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의 피부는 미쳐 날뛰거든요. 이런 멍청한 포션 따윈 팔아버리고 잠깐만 이러면 갑자기 이데일리룩이 갑자기 미친듯이 돌진해가지고 뭐 자신의 목소리를 갖추고 있죠? 모습이 아주 역겨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정글링 돌게요. 무조건 잭스 후반 캐리 해야 되거든요. 세라핀 지금 건방지게 불을 벌써 달라고 하면 백킹 밥 찍습니다. 아 바텀 너무 빨리 터. 이렇게 되면 바텀 14분 전에 뿔채굴 당하는데 저렇게 잘 큰 쌈이라는 좀 해봤는데. 아 더 이상 죽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빨리 정글링 먹어볼게요. 지금 미드도 완전히 맛이 가버려서 마이가 내 정글 들어왔네. 빠진 녀석이 제 정글 들어오고 있네요. 뭔데 이 자식아 아프지? 괜히 후부다한테 때려주는 거야. 마이가 저기 바텀에 보이기 때문에 개쎄죠? 이게 형님들 잭스 정글이에요. 그냥 뚝뚝이가 패버려요. 이 다음에 바로 라인 대포 하나 먹어주고 라인 프리징까지 해주면은 세라핀은 제가 그래서 자꾸 자기가 피킹 거 공식상되는 게 짜증납니다. 괜히 시켜놓을게요. 이게 형님들 태양불꽃 방패 잭슨 진짜 역겨워요. 진짜 개센데 죽지도 않아서 근데 탑도 계속 져가지고 진짜 큰일이네. 지옥같은 판이 시작된 것 같아요 형님들. 하지만 우리가 후반 국밥 조합이니까 후반을 약간 믿어보자. 그리고 잭슨도 지금 케인 뭐하죠? 뭐하시죠? 족밥처럼 보이세요? 그냥 못 살아가요. 개사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진짜 개사기예요. 그냥 덤벼둬서 그냥 뚝값 패면은 숨도 못 쉬거든요? 진짜 형님도 무조건 하세요. 엑스정글 진짜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저처럼 템 간 다음에 가서 덤벼둬서 뚝값 패면 개무적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집에 갔다 올게요. 오 뭐야 웬일이야 바텀.
뜨기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줘버렸다 형들. 좋았다. 이 다음에 바로 형님들 전 신발까지 판금 장화를 올려버려요.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다음에 이제 바로 모란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챙딜이 다 되는 폭딜 잭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저희 현상금 500원 아주 달달하게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퍼펙트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세라핀이 하루 종일 비명을 질러야 되니까 한번 봐줄게요. 도저히 안 봐주면 이 형님의 똥을 칠 수가 없습니다. 세트가 빠졌나? 잠깐만요. 이게 노플이에요. 아까 내가 플래시 빼놨거든. 뒤지세요 그냥. 쿵딱 그냥 톡톡톡톡 때려주면은 바로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세트가 원래 형님들 굉장히 1대1 강하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잭스 앞에서는. 잭스는 미친 잭스거든요. 그래서 2대1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살짝 약간 부담스럽긴 하네. 설마 용을 치고 있지는 않겠지? 아 진짜 건방지네요. 아 뭐야 회복 써버렸네. 어 나이스. 보여주자 보여주자. 아, 안되나? 아 나 개 딱딱하긴 한데. 뭐해 샤코 이런식으로 형님들 뭐하죠? 이럴리야 뭐해 뭐 좀 해봐. 이럴리야 아무것도 안합니다. 근데 개사기 형님들 저의 두꺼비 뺏으면은 저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저돌적으로 죽여버려요. 개 빡 돌아버리거든요 저는. 빼라 형들. 아 솔직히 제가 좀 약간 투덜거려서 역겨워 보이. 저도 투덜거리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지금 여기가 그래도 플레 상위 구간인데도 저희 편이 하는 것을 보면은 솔직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들.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 외로운 싸움이 너무 지친다고요. 케인이 좀 변신을 빨리 하겠네. 좀 죽이러 갈까? 전령을 쳐버려야겠다. 그냥 한타를 여기서 벌려도 돼요. 상태 3대3 한타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좋은 거는 우리가 똥을 싸는 형님들은 많지만 세라핀 오른이라 잭스를 뒷받침해줄 서포터형 챔피언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는 형님들 나쁘지가 않아요. 세트 죽일게요. 세트 안 나대나? 뭐예요 형? 아 에바잖아. 뺄게. 이건 세트가 눈치를 깔 수밖에 없거든요. 저 멍청한 다르킨 케인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그냥 억지로 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전량 풀게요. 바텀에서 용 먹혔기 때문에 탑이라도 좀 까놔야 될 것 같거든요. 다 바로 부숩니다. 이게 진짜 11레벨이다 이거. 일단 바위게 먹을게. 바위게 먹을게요. 이쪽 바위게 모란까지 빨리 뽑아서 딜 쪽으로도 좀 충분히 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게임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대도 좀 1대1 센 애들이 많거든요. 세트, 케인, 마이맨은 좀 피키력 높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런 애들 상대로는 원맨 캐리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모랑이 얼마지? 2100원? 모랑을 또 사게 되면 모랑이 바뀌어서 이제 3회 기본 공격을 가면 저희 이속이 증가하면서 미친 추노가 또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피업도 붙어있고 저의 방어력이 벌써 118이잖아요 그래서 궁까지 쓰면은 제 방어력이 얼마나 증가될지 감히 짐작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하지? 까불죠? 저한테 쿵쿵달 덜 맞았나 이 녀석? 돈 지웠었어. 뭐 랭턴 안 타고 뭐 하죠 저 녀석? 진짜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부대 맞으면 터집니다. 아 살려줘. 나 딱딱해. 나 좀 딱딱한 편인데 형들. 아, 넘어가서 도망가주고. 세라핀 궁까비. 나한테 저만까지 걸었구나. 저한테 지금 부들대고 있죠 벌써 형님들. 저의 미친 딱딱한 잭스가 사정없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렐리아 형님이 더 이상 무슨 짓을 하든 별로 신경 쏘 쉽지가 않네요. 저 형님이 이제 전 언급조차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마스터에 있는 형님들 게임을 이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다 받아먹으러 갈게요. 이 다음에 사실 죽음의 무도를 바로 가주게 되면은 공격력이랑 방어력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죽음의 무도 아이템에 죽음의 무도 하나만 가주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왜 깝치시죠 형님? 형님 족밥입니다. 기지세요 그냥. 그래도 킬스코어는 이제 우리가 앞선다. 물론 제가 킬을 거의 다 먹긴 했는데 이제 용이나 오브젝트 좀 보면서 오른발을 이용해서 오른이랑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제일 눈에 가시는 케인이에요. 다르킨 케인이 워낙 역겹거든요. 이 다음에 중무까지 가게 되면 미친 탱키함이 완성되거든요. 중무 가고 그 다음에 약간 체력 좀 올려주는 아이템 하나 올려줘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 풀캠 돌게요. 종료 3레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사미나가 잘 커봤자 잭스 앞에서는 케인이 자꾸 사이드 도는 게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 제가 아래쪽 이거 라인 뭐야 뭐하죠? 아씨 너무 열받네 이거는.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저게 케인이 제가 짜증난다고 했던 거예요. 근접 챔피언들한테는 아주 쥐약 같은 녀석이거든요. 아. 너무 오반데 그렇게 너무 쉽게 터져버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원래 세라핀이 바텀을 가서 막아야 되는데 사이드가 계속 비어요. 원래 이게 좀 약간 망한 라이너들은 항상 저렇게 사이드를 비우거든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그냥 사이드 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오른으로 어떻게 잡았어. 하지만 그치 우리 편 내장 안 하면 이상하지 형들. 아 진짜 개까부네 저거 케인. 형 그거 스킬 너무 아쉬운데? 난 그런 거 피해버려기 멍청아. 저런 스킬을 맞아준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일로 와 이 자식아. 제가 꼴 땐 다 제가 먹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강타 쿨이긴 한데 뭐 마이가 뺏으러 오진 않겠죠?
진짜 사귀지 않아요. 이거 이 잭스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지금 꿀빨기 개사기거든요. 형님들도 저는 무조건 꿀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개사기인데 형님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런 역겨운 챔피언들 연구 어떻게 하면 더 역겹게 강해질 수 있을지 연구하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지 않고 바로 돈 정글링 더해서 죽음에부터 한 번에 뽑아야 됩니다. 그 이 잭스는 형님들 피읍까지 미친 잭스거든. 여기 이 굶주린 사냥꾼은 어차피 사촌 회복한 거 보이시죠? 잭스 정글할 때는 무조건 굶주린 사냥꾼은 필수입니다. 불량까지 먹을게요. 어차피 후반 가면 우리가 무조건 조합이 더 좋은 건 맞아.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상대편 탱이 없거든요. 아 일리아 제발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이제 많이 던지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둬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봐봐 이거 사기인 게 뭐냐면은 벌써 이속 증가가 벌써 템이 두 개가 붙어있어요. 이것도 이속 증가를 시켜주고 이것도 이속 증가를 시켜줘요. 그럼 사실 잭스의 추노가 무한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방어력은 200이에요 궁을 쓰잖아요? 봐봐요. 방어력이 300이에요 말파이트예요. 미친년 미친놈인 거예요 형님들. 그렇다고 마자가 낮은 것도 아니죠. 지금 밸런스가 고루 잡혀 있습니다. 이대에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 자식들. 오른이 궁을 빗나가서 세트가 오긴 하니까 빼자. 여기까지만 하고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걸 빼서 먹을게요. 뭐하죠? 족밥이죠? 아스트리 아무것도 못하죠? 싸워야 돼요. 저 개무적이거든요? 일로와. 어딜 들어오죠? 미쳤나요? 자 들어와서 다 죽일게요. 통 없어요. 다 패면 돼요. 개사기잖아요 형님들. 이거예요 잭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다 죽여버린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잭스는 이렇게 크게 되면은 그냥 저희 편이 무슨 똘추짓을 하든 말든 들어가서 그냥 억지로 패면 피읍이 또 말이 안 되게 피읍이 되거든요. 피읍 보이시잖아요. 게임 질 수가 없습니다. 개사기예요. 미친 1티어예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사기성을 몰라서 지금 아직 1티어를 검색해보면 아무도 안 하지만 빨리 형님들이라고 말해 빨리 꿀을 빨아야 된다고요. 아 상대편 아마 화들짝 놀라서 아마 저판 끝나고 다들 잭스 정글 하러 갈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스테락의 도전 봐줄까? 사실 지금 박마저가 이미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테락 정도 가주면 딱 좋거든요? 체력도 올라가면서 좋아요. 바로 아래쪽 정글 불캠프 돌아줍니다. 이제 16레벨이거든요? 이제 혼자끼리 한번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어? 정글 들어가서 저 이제 깡패처럼 플레이할게요 형님들. 이제 깡패처럼 플레이도 이게 뭐하죠 여기서? 사미랑 아까부터 뭐가 좀 자기가 캐리할 것처럼 행동하는데 뭐 참습니다. 이럴 때는 형님들 저희 편 바텀이 아주 지금 저희 편 본대가 지금 사이드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제가 사이드 미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케인이 사이드에서 깝치려고 하는데 우리 본대가 그 사이에 눌러버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오른 탭 샀거든요? 지금 한타 해야 돼요. 오 이 좋다? 세트부터 죽일게요.
그냥 폭딜로 찢어버리면 되거든. 순식간에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저한테 더 추노해요. 전 끝없이 가요. 미친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드 밀자. 미드 밀어야 저 분명 죽었는데. 라미라야 나와봐 이 녀석. 내가 폭딜을 먹여줄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와드 타고 넘어가서 형님들 재롱을 부리면서 지금 여기서 용을 쳐도 되지만 전 욕심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용을 치지 않고 전 여기서 형님들 오히려 바텀을 밀어버려가지고 미치는 운영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용은 우리 거거든. 어차피 우리 거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샤코가 저런 데다가 또 박스를 깔아야 되면서 재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절반의 챔피언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좋았다 형. 좋아요. 이렐리아 혼자 욕 먹으라고 하고 우린 더 밀자. 너 못 도망가요. 끝까지 안 달지도 않아요. 잘 도망가는 척 하는데 그래봐도 안 돼요. 끝까지 죽여서 죽여버릴 거거든요. 잘편 척하는 싸미란 척 이런 식으로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건 그냥 무시할게요. 저는 이거 타월 밀게요. 더 줘야 되나? 오 뭐야 샤코 좀 보여주는 거 좋다. 뒤지세요 그냥 이 자식아. 쿵 따로 그냥 대가리를 뽀갭니다. 케인이 자꾸 사이드에서 약간 역겨운 짓을 하네요. 게임 아직 끝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프지? 이 자식아. 형님들 지금 잭스 정글은 이템 빌드로 올리게 되면은 후감도 미친 듯이 되는데다가 모든 게 완벽한 지금 이제 토포 잭스의 시대는 갔어요. 지금은 태블망 잭스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들 이 잭스를 많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았습니다.